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변화에 어떻게 우리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죠. 이제 관심 갖지 않으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너무 빨리 변하니까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유튜버들 중에서도 그런 이제 방송의 그런 트렌드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를 이제 정보로 제공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아우, 나이가 뭐 몇인데, 뭐, 아우, 뭐, 일도 바쁘고, 아, 뭐, 그 트렌드까지 그렇게 일일이 쫓아가면서 그렇게 적응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적응지수라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변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잘 적응하면 적응지수가 높겠죠. 그런 것이 요새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대단히 인재를 뽑는 가장 큰 요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코로나가 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빨리 적응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단히 매출을 많이 올리고 그렇게 살아남는 그런 사업가도 있는가 하면 코로나 탓하면서 이제 막 사업이 막 이제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실패를 겪는 그런 사업주들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변화에 누가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어떤 이제 사업을 하는 CEO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산업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내 인생에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큰 변화가 생길지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5분 앞에 일도 모르는 그런 어떤 그 연약한 정말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미래를 정말 내다보지는 못하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딱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우리에게 도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정말 잘 그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을 미리부터 이제 키우는 거, 이건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보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변화와 도전에 우리가 적응해야 될까, 이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이제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직장을 구할 때도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어떤 변화와 도전 이런 거, 일단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다는 자체는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그 도전에 성공하면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어떤 나의 일생을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경우 가장 그 이제 그 동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 그런데 또 그 멀쩡하게 있던 회사에서 막 뛰쳐나와서 뭐 스타트업 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도전이나 변화에 대단히 이제 매력을 느끼고 그런 거에 이제 자신 있는 분들이 되겠죠. 그 선천적으로 그 자기가 이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그런 거 싫어하고 이런 거 선천적으로도 있겠지만 사실 뭐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또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살다 갑자기 인생의 큰 변화가 쓰나미처럼 탁 덮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누가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그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의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후에 과연 이제 꿋꿋하게 잘 설 거냐, 아니면 그 변화에 그냥 쓰러져서 정말 망칠 거냐 인생을, 이런 게 이제 막 결정이 나겠죠.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퇴직을 그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황당하게 급작스럽게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정말 허허벌판, 생각지도 않았던 퇴직을 하고서 이제 허허벌판에 그야말로 딱 이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었어요.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너무 허무해 이렇게 생각할 거냐, 아니면 아 그래?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누구나 이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 그러면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뭐 예상치는 않았지만 자 어떻게 잘 적응해서 그럼 잘 보자,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미리 좀 이제 그 마음을 키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 한번 해볼까? 이 과정 힘들었는데 결과가 예상외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그런 변화가 생겨서 퇴직을 안 했을, 이렇게 막 그 집안 일 때문에 막 그렇게 황당하게 퇴직을 안 하면 쭉 직장 생활 했던 것보다 어쨌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랬던 게 더 낫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기치 않았던 변화에 대해서 결과를 좋게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길러야 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뭐 있나, 어떤 것이 있나,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계획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용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도전 자체가 사실 부담스럽죠. 그리고 달갑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지만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야 앞으로 이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부심과 자신감을 키우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일이 탁 맞닥뜨렸을 때 자기 자부심과 자신감이 갑자기 생기지 않죠. 차라리 더 이제 탁 꺾이는 거죠. 이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러면서 자신감이 탁 꺾이지. 그때서, 오, 그래, 기다렸어. 이러면서 자신감이 확 커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놓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 딱 맞닥뜨렸을 때 이거 별거 아니야,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전에 있던 어떤 성공 경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 뭐 이제 이런 것도 성공해봤고 저런 것도 성공해봤고 이렇기 때문에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어떤 성공 경험, 근데 이제 그게 막 거대한 계획을 갖고 성공하는 어떤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막 자잘자잘한 그런 성공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자신감을 키우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부심을 키우는 데도요. 그 일을 이제 그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 경험을 많이 갖지? 지금까지 그런 게 별로 없었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작은 어떤 계획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달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 여지까지 소원했던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20명 정말 연락을 다 해볼 거야. 그리고 다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자, 한 명씩 한 명씩 다 해서 내가 이제 그 사람들 관리 너무 안 했는데 이제 20명 이번 달에 전화 한 통 안부 전화를 해서 관리해야지. 그 수명 끝났어요. 아니면 뭐 10명도 좋아요. 아니면 5명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아 이거 자 나의 첫 번째 계획 성공. 그럼 동그라미 딱 치고 성공이라고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 이제 운동 별로 안 했는데 하루에 30분씩 이제 뭐 할 거야. 뭐 계단으로 집에 올 때마다 계단으로 아파트 올라올 거야. 라든지 이런 작은 성공들을 자 두 번째 계획 성공. 세 번째 계획 성공. 이렇게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고맙다는 얘기 10번, 20번 하기, 성공, 이런 거. 그러니까 매일의 성공, 그 다음에 일주일의 성공, 한 달의 성공을 자꾸 만들어 보세요. 근데 꼭 이제 성공 경험만 자신감을 갖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신문에서 비가 이제 그 정지훈 씨 있잖아요. 출연 방송에서 이제 그 얘기했던 걸 기사가 난 걸 제가 읽었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짠했어요. 뭔가 하면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 이제 성공 전에 너무 가난하게 살고 진짜 힘들게 살고 막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막 이래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은 어떤 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부터 지금은 이제 굉장히 탑이 됐지만 어떤 다시 어려움이 오거나 시련이 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공 경험만 우리 자신감을 갖고 오는 건 아니고 여태까지 뭐 어려웠던 어떤 그런 경험들 이런 것도 자신감을 키우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힘들었던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도 나의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저희 선배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회사 안에 있을 때 몰랐는데 차라리 세상이 딱 던져지고 나서 막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막 이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까스로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또다시 지금은 이제 다시 정상 궤도를 찾았지만 사업이 이게 또다시 망한다 한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막 여러 번 실패해서 이제 말아먹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다시 하면 돼. 그러니까 실패 경험조차 자기의 어떤 자신감을 키우는데 자원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 경험,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 그리고 실패 경험도 모든 것이 나의 자신감을 키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나의 자신감을 많이 키워놔야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어렵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누군가에게, 나의 지지자들한테 이제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려놔야 나중에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인생을 이제 잘 운영해 나가는 그야말로 이제 그런 일인데요. 그 도움을 스스럼없이 청하는 사람도 남을 잘 돕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청한다는 거는 남을 잘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바탕에 있고, 그리고 평소에 남을 기꺼이 돕는 어떤 그런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왜 그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남한테 도와달라고 못하고 막 독불장처럼 아우 뭐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결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 최선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남의 힘을 이용해서 남한테 도움을 청해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평소 사람 관리 이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저 아는 지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참 뜬금없이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좀 봐줘. 지금 메일 보냈는데 이거 확인해가지고 지금 한 시간 안에 빨리 연락 줘. 나 급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앞뒤 뭐 안부 인사 이런 거 다 빼고 갑자기 전화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어 알았어 이러면서 제가 진짜 무슨 원고를 쓰거나 뭐 방송을 하는 중간이라도 일단 이거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제 그런 작업들 제가 검토해 줘야 될 거 이러는 거 이제 전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럼 뭐 계약서나 뭐 여러 가지나 그런 이제 검토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고 그래서 지금 보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나 일하는데 이렇게 방해해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그럼 이제 또 어 알았어 고마워 이렇게 하고 딱 하고 또 연락 없어요. 그런데도 그와의 관계가 이제 그런 식으로 유지된 이유가 뭘까요? 저한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청할 때 정말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도와줄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이미 있는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그런 지인들이 주변에 이제 정말 몇 명이라도 있는 거는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마음이 든든한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도와줄 정말 진짜 아무것도 그 전제하지 않고 나를 무조건 도와주고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많이는 필요 없고 정말 몇 명이라도 이렇게 잘 케어해서 만들어 두는 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평소에 자기 마음 습관을 통해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훈련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한다는 건 참 어렵죠. 그런데 감정 컨트롤이 능한 사람은 일을 그르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서툴고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거에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이제 부담감이 있는 일을 정말 그야말로 도전으로 딱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이제 내 감정, 내 행동을 잘 컨트롤하는 연습을 평소에 하고 있어야 어떤 변화가 탁 들이닥쳤을 때 잘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직장 상사가 새로 이제 딱 부임해 온 거예요. 그러면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일해? 정말 잘 못하겠어라는 게 아니라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것도 참 큰 경험인데 그러면서 나의 감정과 행동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직장 상사는 그 나를 훈련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도구가 돼주는 거죠. 예전에도 뭐 그 제가 이제 좀 회사 때 이제 그 좀 낮은 직급에 있을 때 그 저희 이제 위로 오신 그런 이제 팀장을 보고 다른 이제 선배들이 저한테 찌찌찌찌 불쌍해 하면서 저 사람만 견디면 직장 생활 정말 못 견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직장 상사를 모셔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정말 정말 특이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 누가 한번 이기나 한번 해볼까? 뭐 그 사람만 견디면 다른 직장 상사는 다 쉽다는데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가 있으면 내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우는 어떤 도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같이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제 정서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대단히 잘 이제 진행해 나갈 수가 있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는 이제 굴하지 않고
결국에 이제 극복하고 누구는 막 무너지잖아요. 그 차이가 내 감정과 이제 그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신중하게 반응하고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나의 지금 행동, 더 놀고 싶고 더 뭐 쉬고 싶고 하는 그런 행동도 탁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시면 우리가 이제 변화에 잘 적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변화에 잘 적응할까?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잘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하셔서 어떠한 변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 변화에 잘 적응하시고 극복하시고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